김태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면이 많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주말에 저도 나가봤습니다만은 그 서울역 광장 그쪽에 너무 그 장소가 너무 좀 좁아. 네. 다음부터는 시청 앞쪽으로 옮겨야 될것 예. 같은데 아니면 용산 앞으로 가든지 그렇죠. 했는데 이 민주당 발표에 의하면 30만 명이라 그러는데 네. 겸손하게 발표한 것 같고 진짜 나중에 이제 해산하는데 그 방송이 계속 나왔어요. 저 조심해서 움직여야 된다. 서울역 지하도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시청 앞쪽으로 가십시오. 그 방송을 민주당 관계자들이 수십 번을 하더라고, 정말. 많이 왔던 얘기죠. 굉장히 왔어요. 네네. 사고 날까 봐. 네. 자, 소장님께서는 왜 이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리에. 네. 민주당은 목표가 5만이었어요. 아, 초과 달성했군요. 네. 네. 뭐, 국민들의 반윤석열 분노, 네. 이거는 뭐, 임계점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다. 그렇죠. 예. 이미 한참 넘어섰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스모킹건이 잘안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이 스모킹건이라는 게 사실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있는데, 아주 바른 생활을 하는 남편이에요. 네. 바람핑에 걸렸습니다. 그럼 바로 이혼 사유가 돼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이게 개차반인 거예요. 예. 맨날 도둑질에, 아. 방화에, 뭐, 그 도박에, 뭐, 거짓말에, 나쁜 짓막 하는 놈이 바람폈어. 그 아무것도 안 돼. 아이씨, 뭐, 아이고, 또 그랬구만, 그냥 저놈이. 이 자식 또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스모킹 건 윤석열 정권 이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했으면 한두 개로 끝났을 그렇지. 텐데, 너무 많으니까. 너무 늘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좀 둔감해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스모킹 건의 수위가 좀 낮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터져서 이미 이미 뒤집어졌을 게, 끝났지.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휴, 그럼 그렇지. 네.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건좀 크죠? 네. 생생한 윤석열의 육성이 네, 나와버렸습니다. 육성 준비될 수 있나요, 혹시요? 네. 네. 국민들 그걸 듣는 순간 예. 받는 충격이 상당할 겁니다. 또, 태블릿 PC하고도 다르죠. 예. 윤석열의 그 목소리가 직접 나오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듣고선, 야, 이건 안 되겠다. 이 나라가 정말, 내가 어지간하면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리를 나오기 시작한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이 드디어 장외투쟁의 불길을 당겼다. 맞아요. 예, 뭐, 그동안 의회 내에서의 투쟁에 주력했는데,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싸우는 장외투쟁을 시작하자 네. 상당한 호응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민주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일반 시민들도 많이 나왔어요. 아, 제가 그렇죠. 보니까 네. 나 홀로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네. 혼자 나오셔서 서울역 앞에 너무나 꽉차 있으니까 네. 시청 앞쪽으로 남대문 뒤로 가셔서 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특히 안치환 씨가 대단한데 지나가는 가객입니다. 잠깐 들러서 마당 붓같이에요. 오빠 뭐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군중들이 대중들이 상당히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네. 그리고 특히 그 뭡니까 이재명 대표 연설이 한 25분 이상 한것 같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 연설을 좀 한번 볼까요? 네, 아 녹취도 돼 있습니까? 네, 녹취부터 좀 틀어주시죠. 윤석열 녹취. 네, 육성이죠. 이게 상당히 트리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정서를 건드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국민들의 정서. 이게 한두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긴 그 만든 기계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뭐 이거 한참이나 저거 한참이나 저거 한참 안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편차 입지 그래 입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좀. 했지? 지 마누라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끝자마자 조장님 마누라 카메라 보십시오. 선생님 조장님 이 카메라. 윤상이 애한테 이쪽 전화했어. 카메라. 보안요정이시고 얘를 취입시키고 오십시오. 예, 지금 녹취록 다시 틀었습니다, 저희가. 네.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래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너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얘기까지 나와, 정말. 그리고 변명하듯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윤석열이 아 진짜 불쌍하게 마누라한테 학대당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박근혜가 어리버리한 줄은 알았지만 비선한테 지배당해서 국정을 운영할 줄은 몰랐다. 이게 이제 분노의 폭발 아니었습니까? 2016년도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설마설마 아, 윤석열이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저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최순실 저리 가란 거죠. 네, 어. 거기에서 터지는 분노가 어마어마한 거고 예. 사실 이 극우 세력한테 이건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어, 그러세요? 네, 어. 왜냐하면 네. 제가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이 바지 사장 컴플렉스가 생겼다 이쪽 극우 세력에게 바지 사장 컴플렉스 그럼 뭡니까? 이 극우 세력이 사실 이명박 정권 이후에는 독자적인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네요. 워낙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어. 그래서 외부에서 수혈했다고 봐야 돼요. 네. 박근혜도 사실은 자기들이 이렇게 관리해오다가 긴급하게 수혈을 한 겁니다. 안티 이명박을 걸고 나왔죠. 네, 걸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바지사장이었죠. 우리는 몰랐지만. 맞아요. 네, 바지사장을 세운 거예요. 네. 그러고선 탄핵당했습니다. 이렇게 들켜가지고. 예, 예. 이번에도 또 역시 대권 유자를 독자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또 하나를 수혈해 온 거죠. 네. 윤석열을. 또 보니까 또 바지 사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왜 앞으로 외부에서 수혈해 오는 애들은 다 정상인이 아닐 수 있다. 의존증 환자. 바지 사장들일 것이다. 의존증. 의존증 환자. 네, 어. 환자들. 지금 박근혜 그랬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앞으로 후보를 누구를 꼬아도 밖에서 이제는 그 의심을 피하기 좀 어렵게 됐다. 네, 아. 국민들은 비선 의혹 같은 게 제기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 있어요. 네. 두 번 당했잖아요. 두 번 당했지.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한동훈이 나왔는데 네. 뒤에 누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아 이거는 그냥 마타도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실 어려워진 거예요. 명책은 사실상 뭐 네. 이준석 막 키웠잖아요. 네, 네, 네. 이준석 그다음에 오세훈 맞습니다. 또 뭐 다 싹이 그냥 다 그렇죠. 그 누구야 김종인까지 맞습니다. 아, 완전히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면 야, 뒤에 명태균 같은 애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미 그건 꽤 됐고 외부에서 어떻게 수혈해 와야 되는데 제대로 된 인간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쪽에는 그 바지 사장이나 의전증 환자 같은 이상한 사람만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을 내세운 게 아니라 바지 사장 내세운 거고 실제로는 뒤에서 딴 놈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맞아요. 이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극우 세력의 독자 집권 외부에서 수혈을 하든 안 하든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컴플렉스로 작용을 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재명 대표 연설 잠깐 들어보고 네.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합니다.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이 그리고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즐기고 정치 아닌 정쟁에 몰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습니다. 국회와 국민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 무기 지원, 무제한적인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 남용,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 정권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 맞습니까?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가 반영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예, 이재명 대표의 육성인데 네. 굉장히 힘이 실려 있죠. 예, 힘이 실려 있고 뭐 그동안 많이 참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말을 사실 저 정도면 대단히 유하게 한 거죠. 그렇죠. 예, 사실 더 살벌하게 해도 되는데 많이 참고 절제된 언어로 과거의 차이다는 예. 아무래도 차이가 지금 국회의실 야당 예, 대표니까 예, 그렇죠. 조심해야겠죠. 예, 분노를 표현하셨다는 건데 범법 정권. 범죄자 정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중요한 핵심 단어 같아요. 네네.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 했죠. 이 사실상 마피아 집단 같은 맞아요. 그 거대한 범죄 집단이 국가 찬탈을 한 상태다. 네. 이건 사실상 범죄 집단이지 무슨 국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돌려서 하신 거죠. 네. 범법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비상식 몰지성 요거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 나온 말 그리고 주술 국정을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주무르게 하느냐 예 아. 쉽게 말 정권의 정통성은 이미 상실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너희는 범법 정권이고 그다음에 뭐 뒤에서 딴 놈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치. 대통령이 아니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 이제 끝났다 너희들 물러나야 된다 이 얘기를 완곡하게 하셨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사실 그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가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얘기 했어요. 네, 적대적 국가 한반도 안전이 무너지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타국 전쟁까지 한반도를 끌어오지 못해 안달복달이다. 네. 국민 생명을 이처럼 경시하는 정권을 겪어본 적이 없다. 이 얘기는 결국 자기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젊은이들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외 파병을 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네. 또 전쟁의 불길을 끌고 와서 네. 대량으로 국민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들만 살겠다는 예. 정권 안보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국민 생명을 경시하는 정권을 겪어본 적이 사실 없죠. 맞아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위기를 수습하려고 하는 게 예전에는 그냥 총풍 정도 그렇죠. 이명박도 그 정도 수준이었지 그렇죠. 윤석열처럼 아예 전쟁을 상정하고선 지금 행동하는 박정희도 절대로 그렇게 안 했죠. 박정희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 정권은 뭐 하여튼 범법 정권인 동시에 그야말로 국민 생명을 경시하는 반인륜 정권, 폐륜 정권이다. 어떻게 해서 이 정권이 그런 정 이런 정권이 탄생했습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해방 후의 역사에서. 네. 아니 그리고 이조 시대에도 이런 왕조는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데에는 우리 한국인들의 잘못도 있겠죠. 네. 2번을 찍었으니까, 탄생했으니까. 네. 그러나 이 미국의 세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렇겠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미국이 패권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네. 전방위적으로 반격을 하면서 신냉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실 젤렌스키를 미국이 키웠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 지원을 통해서 예. 유럽 최강의 군대 사실상 그렇게 키웠습니다. 유럽 최강의 군대로 그래서 러시아를 공격하게 만든 거고 사실 네. 유발하게 전쟁을 한반도에서는 일본하고 한국을 연합시켜서 맞아. 예. 러시아 중국 북을 적대시하는 맞아요. 예. 행동을 하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부추겨서 전쟁을 노발하고 네. 물론 이제 하마스가 먼저 때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원은 뭐 이스라엘에 제공한 거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 윤석열이 딱 이번 대선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경우 자기들의 세계 전략에 파열구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전적으로 윤석열을 지원한 거다. 뭐 FBI 국장이 와서 직접 만나고 네. 정보 책임자들이 만나고 네. 홍석현 써서 부추겨주고 또 명태균도 저는 의심된다 그랬죠. 글쎄 그런 말 총동원해서 윤석열을 띄운 겁니다. 0.7%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0.7%밖에 앞서지 못한 건데 그래서 미국은 윤석열을 당선시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 끌어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이제는 파병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탄생한 정권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문재인 정권의 개혁 실패, 뭐 그다음에 우리가 뭐 윤석열한테 속아 넘어간 거 등등도 있지만 네. 이런 미국의 세계 전략과 큰 손이 네, 한반도에서의 정치 공작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심어놓은 명태균에 의해서 모든 게 까발려져. 그렇습니다. 명태균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망하게 생겨있는 이런 네. 지경까지 와 있는 거죠, 현재. 지금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버릴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버릴 생각도 있다. 네. 근데 대안이 없잖아요, 마땅한 대안이. 그래서 저는 보수대연합을 생각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데 명태균이가 다 보수대연합 사람들을 다. 네. 다다다다다 해버렸어, 지금. 그래서 조금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제 개혁 신당은 뭐 이제 막 저쪽이라고 생각하니까 개혁 신당도 끝났어요 이번에. 저는 조국 혁신당 일부 민주당 일부 이런 데를 뽑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 또 공작을 펼치겠다. 네, 그런 걸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단독 집권은 어렵다고 자기들도 생각할 거거든요. 네.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 좀 달라집니까 소장님 보실 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좀 많은데요. 네, 높은 거 네, 보여줘요. 뭐 어떻게 보면 또 해리스가 될 일도 생길 수 있겠지만 예측할 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보는데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윤석열과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네. 일단 트럼프는 긴장 완화 쪽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도 계속 얘기하죠. 우리는 쇠퇴하고 있는 국가다. 미국은 패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는. 아, 트럼프는.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는 현실주의자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라. 해외 나와서 뭐 800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분쟁 다 개입하고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신고립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실상 트럼프가 대변하고 있는 자본은 좀 실물 자본 쪽이 좀 강하죠. 어 그래요? 네, 제조업이라든가 이제 실물 자본들. 그래서 백인 남성 네, 노동자들이. 러스트 백인 노동자들 이런 쪽 실물 자본. 자본을 대변한다는 것은 맞지만 반면에 민주당 쪽은 금융자본, 금융자본. 가상자본 쪽을 많이 대변합니다. 그 글로벌 자본. 월스트리트. 얘들은 국내에서 해먹을 게 별로 없어요. 외국으로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돈을 뜯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해외 팽창, 미군기지 이거 필수적입니다. 거기에다가 네오콘도 무기를 팔아야 되니까 분쟁이 종식된 걸 원치 않죠. 거의 결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과 네오콘은 민주당. 트럼프는 실물자본. 훨씬 낫네. 트럼프가 나.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너희들 이제 돈놀이 좀 그만하고. 미국이라도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라도 살아야지. 어차피 돈 벌어야 니네만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나는 뭐 없다. 땅을 좀 나는 사야 되는데. 그래서 사야 그래서 주한미군의 비용을 뭐 몇 배로 올리겠다라는 그렇죠. 게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구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내라는 거는 못 내거든요. 그럼 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정말 철수하기 싫으면 네. 어마어마한 돈을 내라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아쉬우면. 아 그런 얘기구나. 네. 아. 자 근데 트럼프는 어쨌든 당선되면 네. 자기가 말로는 뭐 당선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은 그날로 중지시키겠다. 끝내겠다. 한반도도 트럼프가 쭉 말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 한이 있어요. 한. 그러니까 회한이랄까. 북미 정상회담을 실패로 끝난 거에 대한 미련이 엄청납니다, 제가 볼 때. 김정은의 연애 편지. 예. 아니, 유세 때마다 북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잘 지냈다. 핵까지 인정한 잘 지내는 게 좋다. 그걸 왜 굳이 계속 합니까? 그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치적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때 했으면 지금 한반도 정세도 안정돼 있을 거고. 자기가 재선도 했을 텐데. 나 노벨상도 타고.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했지. 평화상도 타고 재선도 하고. 원산에 또 트럼프 타워도 세웠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이 그래가지고 그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대요. 볼턴 욕을 그렇게 하면서 예. 자기가 네오콘을 기용한 것은 큰 실수였다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볼턴한테 덮어씌운 거예요. 전원 때문에 그때 회담에서 사인할 수 있었는데 네, 볼턴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는 그 아쉬움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심리적으로 네. 볼 때 트럼프가 또 집요하잖아요. 집요하죠. 네, 아주 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선되면 미완의 북미 협상을 완결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판돈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는 북쪽이 핵 비핵화, 일부 비핵화를 시행하면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정도로 이게 맞아요. 교환 가능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불가능해졌습니다. 북한이 이제 뭐 핵무력이 완전히 완성되고, 완성되고 헌법핵을 박아놔서 너무 컸어. 이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강령해서 비핵화 삭제한 겁니다. 다 빼버렸어요. 네. 슬쩍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게 뭐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얘기를 공공연히 하죠. 이제 핵무장 용인 얘기를 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건 용인하되 그러면 북에다 뭘 줄 거냐? 유인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 제재 해제는 이제 유인책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이 러시아, 중국 이런 관계를 회복했고 브릭스 쪽과도 관련이 이제 생기면서 네. 자기들 배후에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미국이 안 열어준다 그래서 미국한테 손 벌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제재도 선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북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대북 적대 정책 해소, 그다음에 뭐 수교. 주한미군 철수 이 정도를 제안하지 않으면 협상을 못합니다. 아... 판돈이 달라진 거죠. 그래도 저는 트럼프가 하려고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걸 처음에는 시도를 딴 것 같고 하다가 안 받아주면 그래 그러면 내가 큰 거 하나 줄게 해서라도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해리스가 되면은 그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아마 가져가겠죠. 아싸 하면서 잘 됐다. 이제 트럼프 때문에 큰일 뻔했는데 잘 됐다 하면서 훨씬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지금 윤석열은 그 다 해외 그 다 정보를 보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거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네. 거기에 대한 이후에 포스트 대선, 미국 대선 이후에 네. 로드맵을 좀 까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구슬하고 있겠죠. 이제. 용한 무당들 다 끌었다가 해리스 당선. 아, 해리스 내라마요. 아, 천본방? 예. 구슬 쫙 하면서 이제 해리스 당선까지는 선거운동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파면 같은 것도. 좀 더 과감하게. 무서워지겠구나. 예, 이게.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예요. 취임식은 1월 20일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 전에 사고 치든가, 되돌릴 수 없게. 아, 되돌릴 수 없게. 예, 사고를 쳐버리든가. 그러지 않으면 이제 멘탈이 나가서 이제 입원하든가. 입원하든가. 어, 아이고. 대통령 관저에 다 뭐 다 돼 있을 텐데 뭐 그 안에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또 인간적으로도 윤석열 같은 유형을 싫어하거든요. 아주 싫어합니다. 네.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데 다 속해 있다고 보면 왜 싫어해요? 트럼프가 윤석열 같은 트럼프 스타일은? 자서전을 보면 네. 이 사람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네. 당당한 사람 좋아합니다. 당당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념이 똑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념성이 별로 없어요. 윤석열 이 이념적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이제 김건희 말 들어서 그런 거고 네. 트럼프는 원래 이념적이잖아요. 물론 파시스트 성향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무식해서 그런 거고 예. 머리도 겹서 그런 거고 이념은 그렇게 중요한 생각 안 한다. 이 사람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신념이 달라도 당당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한테 호감을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시진핑한테도 호감 보였나? 네, 맞아요. 당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비굴하다고 느끼면 완전 개 취급합니다. 자기한테 알랑거리는. 윤석열은 비굴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자기 마누라한테도 꼼짝 못하는. 네. 그러니까 유럽 쪽의 지도자들도 함부로 대하는 게 비굴한 사람이 많거든요. 알랑거리면서 미국한테. 그러면 뭐 트럼프 밥이에요. 아주 아주 싫어합니다. 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아부하는 사람들 있죠. 네.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막 거의 혐오와 경멸을 표현하죠. 트럼프 당선되면 바로 윤석열을 꼬리 내리고 형님 그럴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싫어하겠죠. 앞에서 알랑알랑 하면서 아메리칸 파이 한번 더 부를까요? 뭐 이러면 자식이 그냥 혼내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하지 너 말고. 바이든한테 써먹던 거 나한테 또 써먹을 거.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네. 그 다음에는 위선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또 위선자? 앞하고 뒤가 다른. 아 트럼프가 그래요? 네. 오 그런 게 있구나. 주류 정치인은 엄청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정치할 생각이 없다가 그 주류 정치인들의 너무 위선적이다. 그래서 그것 까면서 인기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힐러리를 엄청 싫어하잖아요. 예. 앞과 뒤가 다르다고. 그렇지. 힐러리가 네. 좀 그랬지. 그리고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상당수의 대중들은 또 그런 점 때문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트럼프를. 적어도 앞뒤는 다르지 않다. 저는. 그러니까 나쁜 점은 다 드러낸다. 글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뭐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뒤로는 나쁜 척하고 호박식하고 그러진 않는다. 대부분의 인간 유형들이 그러잖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아주. 정치인들 특히.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친구를 사귀거나 이런 거 보면은 자기한테 자기를 한테 욕하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를 좋아하겠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만나보면. 네, 만나보면. 네. 그러니까 벤스가 옛날에 트럼프 막 욕했거든요. 예. 지금 부통령 후보. 예, 예. 신경 안 씁니다. 어. 그리고 머스크도 자기 욕했었죠. 머스크 욕했죠. 네, 그랬는데 지금 돌아서니까 뭘 안 하죠. 어.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의견이 다르고 욕하고. 의외로 통은 크구나. 그러니까 이제 실리주의자. 실리주의자. 현실주의자. 아. 장사꾼이라고 보면 돼요. 네. 네. 그 대신, 아, 막 아부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딸랑거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인간들 지조가 없고. 네. 엄청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뭐, 딱 보는 순간 윤석열은 트럼프를 무서워서 벌벌 떨 거고, 트럼프는 보는 순간 알 거예요. 이건 개체질이구나, 얘는. 그냥 치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네. 상당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도. 네, 네. 이건 뭐,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이죠. 예, 예. 대미 외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도 윤석열을 날리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귀찮다. 하여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네네네. 뭐, 11월 5일 날 한국 시간으로 다음 날 11월 6일 저녁 되면 결과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국민들이 누굴 택할지는 뭐, 좀 더 봐야겠죠. 맞습니다. 자, 그건 그런데요. 그, 지난주에 하여튼 특기할 만한 사건이 또 하나, 그 여론조사가 20%를 무너졌다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갤럽에서 19%, 특히 문화일보에서 17%, 예,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 예. 17%를 기록했습니다. 17%도 예. 이게 특기할 만한 사실이에요. 예.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 17%가 그 육성 녹취록이 나온 뒤에 조사인가요? 아닐 겁니다. 그 전이라는 거죠? 예, 그 전이. 이게 더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예, 그 지금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이 20%가 무너지면 이제 극우 세력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멘붕에 빠지는 거죠. 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혼란에 빠지면서 탈출이 시작될 수 있다. 뭐 이제 쥐새끼들의 탈출이라고. 엑소더스는 아니고. 네, 엑소더스처럼 네.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예. 이게 이제 하나가 있을 거고 내부의 혼란과 분열, 그다음에 네. 탈출. 탈출. 예, 이제 가셔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극우 세력도 윤석열을 끼고 있다간 다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히 하죠. 그 생각이 그동안 있었지만 네. 20%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손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중동이 윤석열을 강렬하게 치는 것도 그럼 그, 손절하겠다는 예, 거죠. 그 일환이고. 야 우리라도 살아야지 예. 큰일 난다 정말. 한동훈도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한동훈이가? 예, 바꿀까요? 그런 흐름 속에서 강력한 흐름이 형성되면 아, 윤석열하고 지금 미쳤어요, 손잡게. 아무리. 아니, 그래도 옛날에, 옛날에 형님인데. 아무리 머리가 없어도. 아, 형님인데 그래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봐줘서 그런 게 아니고, 겁이 많았어야 될까지 정면대기 못한 거예요, 한동훈은. 봐주고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네. 한동훈은. 의리 같은 건 한동훈에게 없어요. 일단 인간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윤석열한테 못 덤빈 게 아니고 네. 무서워서 못 덤빈 겁니다. 사실. 과거에 보면 깡패 집단도 의린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 집단은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가 아니에요.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아예 부하가 없고요. 사실상 제대로 된 부하가 없고 거기에 충성 바쳤던 그 국회 청문회에 나왔던 누굽니까? 장세동 이런 애들. 아니 그거는 이제 전두환 뿐만이고 네. 이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 특수부 네. 출신들 뭐 박상룡 검사니 뭐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충안고 라인하고 몇 명 빼면 없잖아요. 이들도 그러면은 충성은 그냥 아니고요. 의리가 아니네요. 한 배에 탔다 이거죠. 어차피 그동안 우리 같이 해 먹었으니까 네가 날아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것 때문에 버티는 거지 충성심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걸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들이 먼저 돌아서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 예전에 장세동 이런 애들을 기대하면 안 돼요. 장세동은 끝까지 전두환. 네. 무너져서 감옥 간 다음에도 버티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럼 왜냐하면 전두환이가 그래도 자기 측근들은 좀 챙기는 게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대하고. 근데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냥 막 혼내고 화내고 조인트 까고. 정진석 비서실장한테도 막 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한번 힘 빠지면. 대규모의 반란과 이탈이 있죠. 그래서 전두환 같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청문회 보니까 정진석이 네. 막 민주당 의원들 공격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 땅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맞는다 그래. 그러나 발언은 이제 뭐 네. 수용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 정진석도 때가 되면 뭐 바로 예. 윤석열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은 원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나 뭐 이거 따질 것도 없다. 네. 지도자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 악당들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
그럼 이번 주에 이제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론이 더 떨어지겠죠. 네, 뭐 사과도 안 하고 무슨 국민과의 대화인가 한데 네.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도 안 나가고 그렇죠. 전혀 소통도 안 하고 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더 야, 이게 뭐야 도대체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해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해보자는 거예요. 네. 뭐 해리스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민주개혁 지정은 거꾸로 이 20%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쉽게 하면 분위기가 이제 뜬다 그럴까요? 뜨기 시작합니다. 사기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럼 밀어붙이면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대중들이 거리로 나온 데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나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안 나와요. 맞아요. 예, 네, 안 나옵니다. 아무리 싫어해도. 저 그 떡도 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무력감, 패배주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여기서 내가 조금만 힘쓰면 저거 넘어지겠는데? 그렇지. 그럼 나와요. 그 시점에 다다라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스모킹 건 비슷한 것도 나왔고, 지지율도 20% 이하를 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네, 국민항쟁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야당도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네. 이게 탄핵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네. 여론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해도 되겠는데? 그러면 한동훈이도 이제 와서 발을 담글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요? 네, 분위기 떴으니까. 나도 말이야, 윤석열. 원래 싫어했어. 싫어했어. 나도 말이야. 과거에는 같이 했지만. 맞습니다. 이제는 아니야. 또 한 번 걔가 한동훈이가 삘 받아서 까면 얼마나 그 방정 맞은 입으로 윤석열을 씻겠어요. 아, 그거 좀 보고 싶어. 네, 보고 싶은데. 진짜. 언젠가는 오겠죠, 조만간. 그건 호쾌할 것 같아. 네, 지 살려고. 지 살려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벌써 나오는데. 탄핵소추할 것이냐, 즉각 끌어내릴 것이냐. 네. 뭐, 임기단축개헌, 그건 그렇게 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재는. 맞습니다. 예. 탄핵소추가 가장 정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탄핵을 일단 저는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게 네. 탄핵을 발의한 다음에 직무정지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직무정지가 들어가야 윤석열이 판을 뒤엎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에요. 네. 이대로 죽느냐 아니면 한방 날리냐. 근데 무인기만 보내면 사실 전쟁 터질 수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전쟁의 문턱이 매우 매우 낮아져 있어요. 북쪽도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 맞아요. 물론 미국은 전쟁을 방어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화성포 19형을 쐈는데 살벌한 미사일이거든요. 이게 또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미국 입장에서는 아, 안 돼. 역시 북쪽과는 전면적 핵전쟁으로 돌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은 안 터지는 게 좋겠어. 네.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북한도 김정은도 전쟁하면 자기가 완전히 아니 뭐 바라지 않죠. 안 바라겠죠. 이익이 당연히. 없잖아요. 이익이 굳이 안정돼 있는 정권인데. 그렇습니다. 못하러. 사실 뭐 러시아랑 지금 최상의 상태이고 러시아에서 지원받고 중국하고도 관계가 좋고 그다음에 브릭스 쪽도 통로가 열려 있는 상태고. 그렇지. 그러니까 미래 굳이 미국이나 이쪽이 손 벌려서 경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발 간섭하지 말고 살자. 따로 또 살자. 따로 살자. 의식하지 말고 살자. 너희 없어도 이제는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알아서. 이게 사실 우리로서 굉장히 비참한 얘기입니다. 비참한 얘기죠.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네, 전에는 같이 협력하려고 했죠. 그 DJ 때. 네네네. 우리는 그럼 섬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북방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야. 중국, 러시아 쪽으로 나가는 통로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북방 경제니 뭐니 이건 다 이제 날아가는 옛꿈이 돼버리는 건데 어쨌든 전쟁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예. 미국도 전쟁을 할 경우에 한반도 차원에 그게 국한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본토에 이번에 화성포 19형 하나만 떨어지면 거의 멸망될 수도 있단 말이죠. 다탄도 미사일이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윤석열을 말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윤석열은 그걸 알고 사고 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또는 네오콘들이 네. 뭐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면 1월 20일까지는 상황을 악화시켜서 뭐 역전하지 못하게 트럼프가 정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위험한 짓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 소장님 의견은 탄핵수추 발의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손발을 묶어놔야 된다. 그 다음에 개헌을 하든 뭐라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중위제 개헌을 하든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뭐 5월 달인가 이제 국민투표 임기단축 네. 그렇게 그동안에 윤석열 뭘 할지 모른다. 뭘 할지 모르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끌어내리는 쪽으로 가야 되고 탄핵 소추를해 놓고 하야를 압박하든 아니면은 뭐 거기서 뭐 인기당 네, 직회원을 해도 되는 거기서 법을 바꿔가지고서 헌법재판소 없애버리든 그렇지 그렇지 없애야 되죠 네,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탄핵 소추 발의를 했을 때 지금 이제 190 개혁신당까지 해서 192명인데 네네. 8명이 들어오겠냐라는 거죠. 그것도 200석이 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뭐, 제가 볼 때는 탄핵소추를 하는 게 오히려 특검법보다는 이탈자를 끌어내기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왜냐면 특검법은 해놓고 나면 또 윤석열하고 치고받고 싸워야 되고, 윤석열이 탄핵에 어떤 놈들이 특검법에 찬성했어. 한동훈도 부담되죠. 근데 탄핵을 살짝, 네. 에라 모르겠다. 눈 딱 감고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직무정지가 들어가니까. 캐비넷의 힘도. 그것도 비밀투표일 거예요. 아마. 그럼요. 캐비넷의 힘도 쓸 수가 없고. 탄핵소추 발의하면은 윤석열 거부권 행사 못 하잖아, 그거는. 그렇죠. 바로 직무정지가 되고. 들어가죠. 헌재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재에서는 뭐 하는데 그거 한 5-6개월 이상 걸릴 테고. 네. 그러니까 일단 직무정지가 되면 자기들 압박도 힘들고. 뭐 캐비넷을 이용해서 잡아넣을 수 있기도 많지 않고 그야말로 레임덕이 완전히 오거든요. 한독수가 이제 그럼 또 양쪽 눈치 보지. 그렇죠. 한독수는 원래 기회주의자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뭐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네. 뭐 공명경대한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죠. 예. 항상 보면 정치적 판단을 내립니다. 헌재.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압박을 엄청나게 가해서 헌재가 인용을 하도록. 그게 안 되면 헌재 없애버리면 돼요. 개헌을 통해서. 아니, 직무정지 시켜놓은 다음에 원포인트 개헌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국민투표하고. 예. 윤석열이 이제 아무것도 행사를 못하니까. 예. 경찰 뭐 행정력이라든가 군사력도 예. 행사 못하는 거고. 아예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도 되고요. 어쨌든 헌법재판소 제도는 저는 손봐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개혁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 증인 출석 요구했는데 안 나오는 놈들 있잖아. 예, 그런 것도 세게 때려. 세게 때려서 그건 도저히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맞습니다. 정치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네. 그럼 몇 가지로 원 포인트 개혁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윤석열이가 직무 배제된 상황에서. 그렇지도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발을 묶어놔야 된다. 빨리 묶어놔야 된다. 탄핵 소추 발의된 거는 예, 예, 예. 사고 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근데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또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네. 자, 그렇게 되면 그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자발적인 시민들이 2016년도 17년도면 자발적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네. 촛불을 들고 뭐 지금은 이제 촛불 들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힘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언제쯤 이게 발응할 건가? 라는 점도 궁금해요, 소장님 보니까 뭐 이게 국민의 집단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그 불씨를 당기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고요. 이미 스모킹건 가까운 게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부터는 점점 더 많은 대중들이 나올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문제는 이걸 모으는 겁니다. 하나로. 그 점을.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만 30만. 그 다음에 뭐 촛불행동 또 뭐 한 10만. 그 다음에 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짜 진보 세력. 또 한 뭐. 네, 시민사회단체. 10, 20만. 거기가 네. 조직력이 사실 있어요. 민주노총이 그냥 확실하죠. 분위기 떠서. 더 잘 싸워. 하면 상당한 조직력이 있죠. 네. 그걸 다 합쳐야 됩니다. 그럼 한 50만은 되겠네. 그렇습니다. 한 50만 정도를 돌파하면 아마 상당수의 시민들이 됐다, 이제는. 나와서 나도 해야 되겠다. 어제도 보면은 50만이 나오면 서울역 그 도로를 차단했거든요. 네. 그 차단 못해요. 못합니다. 사고 나거든. 그 열어야 돼. 네, 그러면 이 쫙 그냥 그렇죠. 시청 앞까지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00만이 나온다 그러면 뭐. 아, 그건 뭐. 그럼 뭐 윤석열이 네.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시기와 타이밍은 상당히 정치적 감각도 필요할 것 같고 네. 대중의 분노와 심리를 잘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태형 소장님한테 좀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분위기 떴어요. 저 떴어요? 그 예. 출력 나오면서 분위기 떴거든요. 떴어요. 네, 지지율 떨어진 거 보시죠.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돼, 이 타이밍을 놓치면. 네. 예. 이제 이거 이제 민주당과 이쪽에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김 빼면 안 돼. 네. 그래서 나 자꾸만 뭐 인기단 축계원 얘기한다는 건 나는 아닌 것 같아, 네네. 지금 현재는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나중에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게 아웃인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그걸 꼭 하고 싶으면 일단 탄핵 해놓은 상태에서. 탄핵 해놓은 상태에서. 네. 그게 맞다. 그게 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6일날 해리스 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지금.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해리스가 되든, 저 트럼프가 되든 우리는 탄핵 소추 발의해서 끌어내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미국이 달라진다고. 아니, 그럼 트럼프가 되면 좋아하겠죠. 좋아할 것이고. 탄핵 소추 발의했어. 아이, 잘했네. 그래,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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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네. 해리스의 경우에도 그 정도 되면.
화병 추진하기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지. 네, 해리스도. 맞습니다. 반미 예. 안티 아메리카가 그렇죠. 형성되는데. 그리고 윤석열이 독자적으로 북을 도발하기도 어려워지고. 네. 여러모로 뭐 어쨌든 해리스도 알았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예. 없죠.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해외 순방 못하게. 알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